자리에 착석하기 전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서주시고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협상은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협상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범죄오락영화입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의 협상가 캐릭터에 도전한 배우 손예진 씨, 생애 첫 악역 연기로 과감한 연기 변신을 시도한 배우 현빈 씨, 두 배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하는데요. 대한민국 배우,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손예진, 현빈 씨와 함께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초의 협상가를 연출한 이종석 감독님부터 배우분들까지 차례로 인사 말씀 및 언론사회를 통해 영화를 첫 공개한 소감 한마디씩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연출을 맡은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채율이라는 역할을 맡은 김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표부 역할의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감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소감. 오늘 영화를 첫 공개하셨는데, 기자님들께.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영화라 많이 긴장이 되고요.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게 봐주셔서 좀 약간 흥분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좋게 봤는지 그새 어떻게 알았죠? 네.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사실 아직 반응을 몰라서 되게 기자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저도 처음 봐서 지금 약간 얼떨떨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배우가 앞에 있지 않고 모니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정하에 연기를 하셨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영화하고 다르게 좀 두 배우 모두 이렇게 상반신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샷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연기하는 데 있어서 거의 좀 더 뭐 신경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염두에 두고 했다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원 촬영이라는 생소한 촬영 방법으로 이 촬영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기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걱정은 한 번도 저도 해본 적이 없던 촬영 방법이었고 그리고 기대가 됐던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를 시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좀 낯설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모니터만 보고 상대 배우의 뭐 어떤 숨소리나 그리고 움직임, 대사 처리들, 시선 처리 그리고 인이어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었는데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지금 영화가 가지고 있는 흐름상 굉장히 잘 선택이 된 촬영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손예진 씨가 하는 연기나 호흡들이나 눈빛들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또 반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혼자 이 작은 모니터로 보고 하다 보니까 1인극을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또 그거 한편으로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참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 어떤 거였었죠? 상반신 위주의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각자의 촬영 장소에서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가 3대에서 4대가 동시에 돌아갔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카메라들보다 일단 모니터 안에 있는 하채은이라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니터를 보고 연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게 어떤 샷들이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다른 어떤 카메라들의 앵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진 않았었고요.
준비했던 고충과 장점들, 저도 마찬가지로 찍으면서 느꼈던 지점이고요. 아무래도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세트장 안에서 그것도 상대 배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제 모니터로만 연기한다는 것은 되게 손발이 사실 묶인 느낌이거든요. 감정 표현에서도 몸을 쓰지 않고 단지 클로즈업 샷이나 바스트 샷으로 다 표현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감정이 점점 이제 그게 진행됨에 따라 그 감정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또 대사로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그 대사 톤이나 어떤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트장에 들어가면 그날의 분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촬영이 끝나야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인재를 구해야만 하고 미티브의 의도를 알 수 없고 이 촬영이 끝나야지만 난 집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어느 순간 진짜 세트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시간이 되게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원 촬영을 하면서는 그런 힘들고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즉흥적이고 그 날것 그대로의 표정과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촬영이 아주 생소하고 처음이었지만 저희 영화와 또 저의 감정에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그 대놓고 울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울면서 계속 연기를 하셨는데 하채윤 캐릭터의 감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 하채윤이라는 인물은 경찰관이면서 그 협상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 인질범으로부터 인질범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모두 다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한채윤의 그 동료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지만 또 모니터 앞에서 민태구와 눈을 마주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하니까 그 미묘한 그 표현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겠다라는 어떤 계산된 연기보다는 최대한 제 감정을 좀 억누르되 그 억누르는 것도 어쨌든 관객분들이 너무 하채윤이 처음 끝까지 냉정했다면 결국 인간적인 캐릭터로 느끼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잡으면서 하채윤이란 인간은 어쩌면 훨씬 더 나약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을 텐데 경찰로서의 협상가로서의 인지를 무사히 구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 간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억누르고 또 계속 그런 촬영이 반복이어서 쉽지 않은 촬영이었어요. 네. 현빈 씨 질문 드릴게요. 그 악역을 맡으신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니까 단순한 악당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니테브라는 인물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특성상 악인이죠. 근데 저는 니테브라는 인물이 그냥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민태구라는 인물 안에도 여러 가지의 감정과 여러 가지의 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형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많은 조건들로 인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가 되는 게 이제 어떤 말로 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의 방법을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보면 그게 인테브라는 캐릭터 자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사 처리나 아니면 악인이지만 웃는 모습도 많이 조금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님은 쓸데없는 연출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볼 때 어떤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좀 있었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약간 농담으로 더 얘기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첫 촬영이에요. 근데 첫 촬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저도 첫 촬영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첫 촬영 때 되게 긴장하거든요. 감독님이 나한테 예준 씨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배우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디렉팅이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라고 이제 웃음 반 진단 반으로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했는데 뭐 감독님이 저희가 내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떤 캐릭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수용을 해주셨고 처음에 캐릭터를 잡아가고 저희가 나온 첫 시나리오랑 지금 마지막에 완성된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같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라는 어떤 전문직이 주는 어떤 좀 제약?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 어떡하지? 경찰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어울릴까? 라는 것들에 있어서의 외형적인 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뭔가 긴 머리를 묶거나 머리를 풀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경찰이랑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발로 자르려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은 뭔가 기존의 캐릭터들보다는 조금은 더 보이시한 느낌, 조금 더 전문직 경찰 협상가다운 모습. 하지만 하채연이라는 인물 내면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감독님이 이제 영화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 몇 권을 되게 두꺼운 책을 주셨어요. 협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감독님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협상에 관련된 책들을 주셔서 그거 몇 권을 읽었었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레퍼런스 자료들이나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모범답안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감독님이나 아니면 상대 배우분들과 얘기하고 그 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푸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태고가 연기할 때 피고 있는 담배나 그런 것들은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소품팀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조금 다른 조금이나마 좀 차이점이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제일 처음에 촬영할 때 말씀드려서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의자를 바꿨어요, 제가. 그 태부가 앉아있는 의자가 원래 처음에 세팅되어 있던 의자는 저게 아니고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 바퀴도 달려있던 의자였고 막 이랬었는데 조금 더 자유자재로 의자를 가지고 좀 놀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의자를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자가 이제 바뀐 케이스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포라이터 같은 경우도 설정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죠.